여러분들 오늘은 벤츠 263 AM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63 AMG, 벤츠 E클래스의 AMG가 얹어진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문짝이 되긴 세단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5.5리터의 V8 바이터버 엔진으로 출력이 577마력, 토크는 무려 82km까지 낼 수 있어요. 제가 한 대 뽑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역시 세단은 검정이죠. 회장님이 타고 다닌 차 그런 느낌? 그리고 흰색도 괜찮고요. 일단 저는 흰색을 고를 거예요. 구비클릭 보시면 후드가 되게 평평하네요. 원래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후드가 좀 굴곡이 져야 되거든요. 얘는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BMW였으면 여기 인상을 엄청 쓰고 있었을 거예요. 벤츠의 감성을 간직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줄, 두 줄.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옆에서 보시면 차량의 만듦새가 진짜 좋아요. 이것이 바로 세단의 정석. 여기에 V8 바이터버 써져있고요. 문짝을 따라가는 이 라인,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함을 은근히 어필하고 있어요. 사이드미러도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뭔가 정갈하고 꾸밈없는 디자인.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통이 아니죠.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볼수록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밑에는 머플러가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두 개 붙어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어두워서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와 진짜 더 이쁘네요. 이게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딸깍. 아 본넷이 살짝 뜨거운 것 같아요. 햇빛 때문에. 어쨌거나 볼게요. 이게 5500cc의 V8 바이터버였나? 제가 일단 워셔액을 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렁크 넓이가 진짜 커요. 이 공간 끝까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턱짐 부분 바로 위까지 트렁크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꺼낼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진 형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밑에 수납 공간 나쁘지 않아요. 시트 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레그룸 충분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동부터 켜볼게요. 좀 뭔가 걸걸한 느낌이 들죠. 와 그나저나 벤츠가 내부를 진짜 잘 만들어요. 보시면 이 핸들 굴곡 같은 것들, 이 간결하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디자인, 계기판은 그냥 심플하게 원형 3개만으로 포인트를 주고,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이 네모네모한 게 어떻게 보면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감성이에요. 이쪽에 뭐 버튼들 전부 다 크롬 처리해줬고요. 기어봉도 마찬가지로 반짝반짝하고, 위쪽에 있는 이 버튼들, 사이드미러, 이 지붕 질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출발 버튼 보시면 제로백 3.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39km 준비하시고 와우 출발 버튼 출발. 와 역시나 사리무덤 발차력 진짜 좋아요. 100km 돌파. 여러분들 문짝 4개 달린 차가 벌써부터 150km 돌파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쭉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게가 1.9톤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핸들링 하실 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얘는 고성능 세단이니까 사람을 뒤에 태울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으며 방지턱에 쫄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면서 제로백 3초대 핸들링 조금 안 들어가는 것은 감안해야 돼요. 그나저나 지금 라이트 킨 건가요? 너무 어두운데? 아 켜져 있습니다. 자 300km에서 아랍드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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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근처 호텔에 놀러왔어요. 이쪽에 들어가서 주차를 해볼게요. 근데 주차장이 여기 맞나? 일단은 안내를 따라가 볼게요. 이 사람들이 뭐 장난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사람들 뭐하시야 이게! 어? 아니 난!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5.2리터 V10 이거 달게요. 다음에 트윈터보 달아드릴게요. 앞범퍼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리어윙 건드리지 않을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러치 프로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프로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티로바 프로 뒤쪽 안티로바 프로 다음에 샤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프로 에어필터 프로 연료 프로 조마장치 프로 배기 프로 밸브 프로 실린더 프로 트윈터보 프로 인터쿨러 프로 플라이휠 프로.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중량이 1.9톤에서 1.4톤으로 출력이 12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클릭 보시면 제로백 2.3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32km. 제가 기어비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로백 2.2초 배기음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놀러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갑시다. 출발 하트 빠르게 바로 시골로 가볼게요. 150km 돌파 190km, 200km 돌파. 저기 앞에 코너가 보이지만 지금 속도를 줄이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렇다면 드리프트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출발 하트 나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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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몸통 받치기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서 점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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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와 큰일 날 뻔했네. 몸통 받치기 여기까지
나이스 샷. 와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다음 레이스 갈게요. 보시면은 리마 콘셉트, 페라리 FOC, 부가티 베이론, 람보르기니 베네노, 헤네시 베노, 쇼엘바하트.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잘못됐지만 일단 달려볼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브레이크. 이쪽으로 와서 꽝. 이쪽으로 와서 브레이크. 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금 엄청 순조롭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라 그런가? 바이바이. 아 이게 직선 코스가 나오니까 다른 슈퍼카들한테 살짝 밀리는군요. 여기까지 6등. 나름 재밌는 경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